먼저 olfactory nerve. olfactory nerve를 아래에서 보면은 이와 같아요. olfactory bulb. olfactory tract. 이것이 medial olfactory striae. lateral olfactory striae. 이제 이 속에 뉴런이 어떻게 있는지 여기다 그렸습니다. 자, 이것은 리셉터예요. 리셉터는 코 안에 있어야 되죠. 자, 리셉터에서 일어난 요 첫째 뉴런이 네이셜 캐버티에서 크레니얼 캐버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크리브로폼 플레이트에 있는 구멍을 지나죠. 다른 말로 이 알팩토리 벌브는 크리브로폼 플레이트 위에 놓여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알팩토리 트랙이고, 이건 물론 오른쪽을 그린 거예요. 미디얼 쪽에서 봤어요. 따라서 실선이 미디얼 알팩토리 스트라이어고 점선이 레트럴 알팩토리 스트라이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실선으로 그린 것은 라이트 서리브럴 헤미스피어의 미디얼 서피스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이름을 얘기하면은 페러 히포캠펄 자이러스. 앞으로 가서 꺾어지면은 엉커스가 돼요. 그리고 요것은 셉텀 벌류시덤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셉털 에리어. 이것들은 일부러 실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점선으로 그렸어요. 인셜러. 어미그덜로이드 바디. 마땅히 인셜러하고 어미그덜로이드 바디는 미디얼 서피스에서 안 보입니다. 미디얼 알팩토리 스트라이어는 셉털 에리어로 가고 레트럴 알팩토리 스트라이어는 나머지 구조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페로히포캠펄 자이러스와 어미그덜로이드 바디는 림빅 시스템에 속해요. 림빅 시스템에서 하는 일 중에 두 가지는 이모션, 감정을 관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토나믹 너브,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거예요. 냄새는 얘네들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보기를 들어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은 침을 많이 분비하지 않습니까? 역시 오토나믹 너브랑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